예, 안녕하세요. 저 세법, 부동산 세법하고 기출 문제 풀입니다. 먼저 우리 과정에 보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부터 나와 있는데 소득세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뭐 차례대로 할게요. 예, 양도소득세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취득세 이렇게 이제 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양도소득세다. 예,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서는 먼저 우리 양도하면은 예, 양도에 대한 그 과세 대상 거죠. 요 양도에 대한 개념이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죠? 소득하면은 양도 차익. 여기에 대한 세금,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비과세. 그리고 이 2년은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리고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여기 대한 겁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1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그몇 쪽이죠? 교재 페이지 소득세. 저 뒤쪽에. 예, 제일 뒤쪽. 양도소득세 부분. 찾았죠? 1번 한번 보세요. 그 1번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다. 그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그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 그죠? 예, 머물고 있는 자. 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거나 거소가 없는 자,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이래 구분하는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도 과세하고 국외 소득도 모두 과세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제한이 없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한다. 국내 소득만 과세하기 때문에 요 국내 소득만 제한돼서 과세한다. 그죠? 제한 납세 의무자. 아셨죠? 요걸 딱 알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틀린 거 찾아보세요. 거주자는, 이거 나왔네. 그죠? 거주자는, 자, 보세요. 국내 토지를 양도했다. 국내 토지를 양도했다.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네. 2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국외, 우리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은 몇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잖아. 맞죠? 그죠? 국외는. 그거 보니까 국외 5년 이상 토지다. 그죠? 예,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3번. 비거주자는 나왔죠? 비거주자는 국내 토지를 양도했다. 국내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죠? 납세 의무가 있다. 맞네, 그죠? 4번. 비거주자는 또 나왔네, 그죠? 비거주자가 국외 건물. 국내에는 과세하는, 국외는 아니잖아. 그죠? 국외는 납세 의무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 4번 틀렸네. 왜 틀린지 알겠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죠? 국외 소득은 과세 안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죠? 그리고 그 1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내에 주택을 외국에 나갔다, 그죠? 출국.
2주 갔다, 2년의 양도마 되죠. 요거, 납세의무자.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뭐 답 찾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그동안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조금 어렵게 나왔는 부분들만 요 발췌해 놓은 거니까, 그래 아시고, 요 내용만 딱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두 번째. 그 2번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과세 대상 나왔다. 그죠? 그 양도세죠. 우리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일단 문제에서만 이 과세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번째는 주식. 네 번째, 예, 기타 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요거는 토지 건물. 그죠? 사용 권리에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하면은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입주권, 청약예금증서,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공유소매 매립권. 그죠? 이런 거. 주식하면은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 상장법인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한다. 그죠? 여기서는 우리 하나, 상장법인과 비상장으로 구분해서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하고 비상장은 과세한다. 반대. 상장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단 여기 예외가 있죠. 그죠? 대주주. 대주주는 과세하고 장외 거래도 과세한다. 그죠? 하나 예외. 대주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 요거는 과세 대상이다. 그죠? 기타 자산 요거는 네 개. 특정 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그리고 세 번째가 권리금 나오죠. 영업권. 그리고 골프 회원권. 조심할 거. 요 영업권에는 반드시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그래서 요 부분 시험에 여기 잘 나온다 그랬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알았죠? 그럼 일단은 우리 42번 한번, 아,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과세 대상을 모두 골라보세요. 옳은 거. 기업. 요 지자가 무슨 지자죠? 지상권이죠. 그거는 지역권 아니잖아. 그러면 일단 기업은 아니다. 그죠? 과세 대상 인거와 아닌 거 구분합니다. 그죠? 지금 문제가 과세 대상인 거 찾으라 그랬는데 기업은 아니네. 기업은 X. 알았죠? 그럼 일단 기업이 아니니까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는 탈락. 1번, 4번, 5번은 탈락. 빼고 보지 마세요. 니은 보세요. 니은 딱 보니까 등기된 부동산 요 있네. 과세대상 맞죠? 니은 과세대상이다. 답이 나왔잖아. 그죠?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박수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쉽습니다. 답이 나왔네. 정답, 니은. 2번. 이것, 건물이 완성되면은 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게 뭐죠? 아파트, 분양권. 그죠? 이런 거. 영업용,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분리되는 건 아니죠? 제외, 전세권은 과세 대상이죠? 맞다, 그죠? 다음, 3번.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보세요.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분양권 입주. 이거 과세 대상이다. 1번은 과세 대상. 2번 전세권 및 부동산 등기된 임차권 과세 대상. 3번
지상권도 과세 대상. 4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나 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이라 그래서 영업권은 함께 양도해야 되죠. 영업권만 양도하면은 무슨 세 내야 된다 그랬죠? 종합소득세.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요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은 주주회원권을 말합니다. 시설물을 우리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예, 정말해서 주주들이 어떤 회사의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뭐 30% DC, 50% DC 받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 다음 4번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보세요. 과세 대상인 거와 아닌 거 물었습니다. 예, 박스 보세요. 기억.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된다. 환지나 채비지나 보류지는 과세 대상 아니죠? X. 기억은 아니다. 그죠? X.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럼 일단은 기억 1번과 2번 중에서 답이 되겠네. 왜냐면 지금 이걸 찾으라고 그랬잖아. 아닌 거 찾으니까. 그죠? 1번 아니면 2번이 답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니언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했다. 여기 나오죠. 그죠?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있잖아. 과세 대상. 니언은 과세 대상이다. 그럼 니언은 들어가면 안 되죠. 니언 들어가 있네. 답이 나왔네. 몇 번? 2번. 그게 박스 문제는 이래 찾으면 쉽잖아. 그죠? 찾기가. 알겠죠? 일단 답을 찾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그죠? 시간 나면 한번 보는 거죠. 그죠? 예. 이혼할 때 재산 분할했다. 공유물 분할. 과세 안 하죠? 제외. 그죠? 개인이 현물 출자했다. 과세 대상. 현물 출자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과세 대상. 주거용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주택 양도. 이거는 사업 건설업자가 양도하는 거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예, 그거 아니다. 그죠? 다음, 하나 더 5번. 양도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무상 이전에 따라 무상 공짜.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1번 맞죠? 그죠? 무상 이전은 양도세 과세 대상 아니다. 그죠? 상속 증여는 아니죠. 제외 1번 맞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지상권의 양도 여기 있죠.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맞네. 2번은 맞다. 그죠?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나 영업권 여기 있죠. 함께 양도나 영업권도 과세 대상이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주주회원권이라 합니다. 주주회원권도 뭐다? 과세 대상. 그때 주식도 뭐가 된다? 과세 대상. 5번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여기 나오잖아요. 등기된 임차권을 과세한다 그랬는데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을 과세 아니죠. 제외. 예. 됐다. 그죠? 과세 대상 이렇게 정리 끝났습니다. 다음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네. 그죠? OX 부분. 이제 요거 알았다. 이제 요거 OX.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요거 우리 딱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매 수 대, 부, 합. 이 정도는 이제 문제 풀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매가 뭐죠? 매매. 수용, 뭐죠? 대물 변제. 요거는 부담부 정려. 그리고 합의 해제. 알겠죠? 매매가 나왔다. 같이 다닙니다. 뭐죠? 교환, 현물, 출자. 요거는 양도라 그랬죠? 양도. 그럼 이제 요거 아닌 거, 요거 아닌 거는 이제 요 X에 들어간다. 그죠? 요거는 뭐가 있느냐.
상속이나 정려, 이거는 무상이죠. 양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딱 대표적인 세 개 하나,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 담보. 그죠? 환지, 공동 소유물의 분할, 그리고 돈 빌리면서 담보 쪼로 잠깐 넘겨줬다. 양도 담보.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제 환지가 나오면 두 개 따라 나온다. 뭐죠? 채비지, 보류지. 요게 양도 아닌 거. 요거는 양도인 거. 인 거와 아닌 거. 그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요 환지인 경우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정환지, 과만지, 공유물 분할할 때 지분 변동, 양도 담보, 채무 불이행, 그런 경우는 양도가 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런 것만 딱 하면 이게 양도인 거와 아닌 거 구분했습니다. 양도인 거, 양도 아닌 거. 여울 때 매수 대부합, 알았죠? 예. 물론 요거 아닌 거, 또 반대 뭐가 있다. 판결 해제, 그죠? 요거 아닌 거 있잖아. 요거 반대, 그죠? 판결로 무효 판결을 받아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 넘어간, 요거는 양도 아닌 걸로 본다, 그죠? 요런 거는 우리가 양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양도 아닌 거. 요거 구분하면 됩니다. 양도인 거와 아닌 거. 다시 한 번 더. 매수, 대부, 합, 상속, 정려. 요거 세 개 암기하세요.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 담보. 알았죠? 예, 요거 세 개. 판결 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정환지, 가만지, 지분 변동, 채무 불이행, 양도 될 수 있죠. 예, 요런 거. 좀 추가하고. 요거. OX. 자, 요 관련되는 문제 한번 볼게요. 그게 한번 봅시다. 6번. 자, 요거. 혹시 뭐,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요거. 양도인 거와 아닌 거. 아셨죠? 자, 됐으면은. 자, 이런 것도 봅니다. 요걸 보면서 한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 물었습니다. 1번. 1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이거 뒤에, 이 앞이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수식어잖아. 그죠? 수식어. 이건 살을 붙이는 겁니다. 핵심 뭐죠? 환지잖아. 환지, 환지. 요거 있네. 양도 아니죠? X. 양도인 거와 아닌 거. 1번은 양도 아니네. 지금 뭘 찾죠? 양도 찾으라 그랬네. 그죠? 2번. 부담부 정려 중에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 그랬습니다. 요 지금 부담부 정려에서 요 부분이 양도잖아. 그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정려죠. 정려잖아. 요 채무를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건 요거잖아. 요거. 정려는 뭐죠? 무상. 무상. 요거는 양도 아니죠. 정려지, 양도 아니죠. 정려인데. 상속 정려는 양도가 아니잖아. 정려. 그죠? 그러면 제외한 부분은, 채무 부담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 아니다. 맞죠? 그죠? 요 부분이 양도잖아. 그죠? 양도. 부담부 정려에서 채무를 부담한 부분. 알겠죠? 여기에 우리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보세요. 제가 가장 쉬운 예로 이래 들었습니다. 다시 볼게 보세요. 형이 자기 동생한테 정리했다. 5억을 건물 5천을 넘겨준다. 그죠? 그런데 이 형은 이 건물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금융기관에서 돈을 좀 빌렸다. 이거 저당 설정하고 빌렸었다. 3억을 빌렸었다. 그럼 동생한테, 그죠? 요 채무는 동생이 네가 갚아줘라 이랬습니다. 그럼 동생이 내 채무는 내가 부담할게. 그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리한 겁니다. 5억짜리를 정리하면서 채무를 더 안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동생 입장에서는 정려받은 게 얼마죠?
2억이죠. 그죠? 그럼 5억짜리 물건에서 2억은 정려가 되고 요 채무 부분은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더 안았으니까 요거는 대가가 있는 거죠. 대가 있는 거는 뭘 한다 그랬죠? 양도. 그죠? 양도. 알겠죠? 정려와 양도다. 요 부분 채무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 그죠? 나머지는 뭐가 된다? 정려. 세금 누가 내야 되죠? 수정자 동생이 내야 돼. 요건 누가 내야 된다? 형이 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자, 알았다.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보세요. 3번. 3번은 양, 자, 문제, 이거 앞에 읽어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소 이런 걸 전부 다 수식어잖아. 그죠? 앞부분, 그거는 뭐 중간에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죠? 뒤로 가보세요. 양도담보 나왔네. 그죠? 양도담보, 이건데, 이거. 이건데. 뒷말이 뭐가 돼 있죠? 채무 불이행. 그죠?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변제에 충당되었다. 요게 빚, 돈 빌리면서 담보 쪼로 넘겨놨다가 빚을 못 갚았습니다. 진짜 넘어갔다. 뭐죠? 양도. 그죠? 소급 넘어갔다 그랬잖아. 잠깐 맡겨놨다가 진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뭐가 된다? 양도. 그죠? 정답. 네, 3번 답이다. 알겠죠?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판결 소송입니다. 소송.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판결, 이거잖아. 이거 판결. 판결에 의한 해제다. 그죠? 이건 뭐죠? X. 아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취득, 내 걸 내가 취득했는데 그걸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본인 소유 자산을 내가 경매로 취득한 거는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았죠? 7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관한 설명에 맞는 거 찾아보세요. 자, 다시 또 하나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 양도 맞는 거. 이거 그죠? 예, 찾아보세요. 양도다. 1번 공유 토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는 때에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지분 변경 없다 그랬잖아. 그죠? 양도 아닙니다. 또 그 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했다. 이것도 양도 아니죠. 지분의 변동이 없으니까. 지분의 변동이 있어야 양도가 되잖아. 그죠? 그럼 1번은 양도 아니다. 2번, 그 도시개발법입니다. 그죠? 취득한 보류지를 팔았다. 보류지를 팔았습니다. 보류지를 팔았다. 땅을 팔았잖아. 땅을 팔아서는 당연히 뭐죠? 양도지. 양도. 땅 팔았는데 양도 맞죠? 토지 팔았는데. 양도 아니다. 그래, 틀렸잖아. 그죠? 3번, 양도라면은 매매, 교환, 현물투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되는 것은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등기등록하고는 관련 없죠. 그죠? 그래 우리는 사실상 뭐라 한다? 유상이전.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제 사실상 유상 이전은 물어본다? 양도로 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반대가 뭐죠? 형식상 무상은 양도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는 양도다. 4번. 부부 간의 부담부 정려다. 이거 보세요. 형과 동생 사이에 부담부 정려는 요게 성립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경우에 동생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냐? 형의 배우자다. 이 사람이. 형의 배우자. 그럼 부부간이다. 그죠? 부부간의 양도는 뭐로 보죠? 정려. 그죠? 요게 정려가 되어버린다. 그죠? 정려. 그 요게 말하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요 양도가 뭐가 되죠? 정여가 되어버리죠. 그럼 전부 뭐가 된다? 정여. 그죠? 그래서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4번입니다. 배우자 간의 부담부 정여에 있어서 수정자가 인수한 정여자의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여세가 과세돼서, 정여세가 과세된다. 요게 우리가 정여세가 부과된다. 그죠? 정여. 그래서 정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원칙상 정여가 된다. 그죠? 자, 보세요. 부부간의 양도, 부자간의 양도, 부부간의 양도, 부자간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본다? 정여로 보잖아. 그죠? 정여로 본다. 그래서 요 조심할 말은 이걸 우리는 항상 하면 안 됩니다. 원칙상. 알겠죠? 예. 이 어디까지나 원칙상 정여가 된다. 항상 정여가 된다 하면 안 되죠. 왜?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죠? 예외가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거는 원칙상 정여가 되는 거지 항상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배우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재산. 이거 정상 거래 맞죠? 이런 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경매로 이런 거. 경매나 공매 이런 거죠. 남편이 어떤 파산 선고를 받아서 넘어가는 재산 이런 걸 배우자가 낙찰받았다. 취득했다. 정상거래 맞죠? 이런 거 인정합니다. 또 부부간에 만약에 이런 거 입증되는 거 있죠. 그죠? 그 증빙이 된다면 이런 거 입증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 예외가 있다. 그죠?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외.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왜 틀리느냐?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항상 양도로 보지 않았는데 그 항상 때문에 틀렸다. 그죠? 다음 5번. 법정 요건을 취득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이 말이네.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뒷말 보세요.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됐다. 요걸 만약 빚을 못 갚았다. 빚을 못 갚으면 뭐가 되죠? 양도. 근데 그 양도로 본다. 맞네. 그죠? 정답 5번. 그 말은 좀 길지만은 내용 보면 단순합니다. 전부.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공유 지분 변경 없다. 양도 아니다. 2번. 보리지. 땅. 채비지나 보리지 땅이잖아. 그죠? 이걸 팔았다 그랬습니다. 환지나 보리지나 채비지를 팔았다. 땅을 팔았으니까 양도. 등기등록하고 관계 없다. 왜? 우리는 사실과시니까. 부부간에는 원칙상 정여를 본다. 항상이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틀렸다. 예, 됐죠? 예, 다음, 뒤로 가볼게요. 예, 그 뒤로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 오전에 이제 양도세 수업을 했으니까 훨씬 답 찾기가 쉽죠? 그죠? 바로 하니까. 예, 양도세 아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습만 좀 하면은, 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습 안 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예, 다음 한번 보세요. 8번. 이제 8번은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다. 그죠? 자, 우리 잠깐 했던 거 잠깐 보세요. 보세요. 매매는 언제죠? 매매는 언제라 그랬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잖아. 그죠? 요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면 언제라 한다? 등기 접수일. 그죠? 청산일, 대금을 청산일 알 수 없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장기 할부가 있습니다. 장기 할부 매매는 언제?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알았죠? 인도일, 사용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수용은 언제라 그랬죠? 수용은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미완성은 언제죠? 미완성은 그렇죠. 완성된 날. 요거 나머지 신축이나 정축이 나왔다. 사용 승인서. 상속 나옵니다.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정년은 언제입니까? 정년은 언제? 예?
정려받은 날, 상속은 상속 계실, 정려는 정려받은 날, 그죠? 예. 환지는 언제였죠? 환지. 환지 전 취득일, 정감 있으면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무효 판결 받았다. 무효 판결은 먼저 당초 취득일. 그죠? 당초 취득일. 예. 그리고 우리 이거 취득시 의제다. 부동산은 언제라 그랬죠? 85년 1월 1일. 주식은 언제? 86년 1월 1일. 요게 취득시기다. 8번.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설명했다. 틀림. 1번. 대금 청산한다. 맞네. 2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언제로 한다? 등기 접수일. 맞네. 3번.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다시 돌아왔다. 언제? 확정 판결일이 아니고 언제? 당초 취득일. 틀렸네. 그죠? 당초 취득일입니다. 무효 판결은 판결 받은 날이 아니고 처음 취득한 날이죠. 그죠? 처음 취득한 날입니다. 틀렸다. 3번. 장결부 나왔죠? 장결부는 언제라 그랬죠? 인, 사, 등. 인도일, 사용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수용은 청산일, 수용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그죠? 완성 또는 확정 안 된 거는 완성된 날. 하나 더 9번. 취득과 양도식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민법상 부동산 점유입니다. 점유. 점유는 언제라고 그랬죠? 점유? 계실 맞네. 2번. 정려? 정려는 언제? 정려받은 날. 3번은 023 나오다 쭉 끝에 가 뭐가 나오죠? 수용. 수용, 여기 있잖아요. 수용, 수용을 언제? 청, 수, 등. 청산일, 수용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그죠? 틀렸죠? 답. 틀린 거 맞죠? 사업인용 고시를 틀렸잖아. 4번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도 그건 무슨 날? 등기일. 상속은 상속, 계실. 알겠죠? 예. 시험에 이렇게. 그, 이런 것만 딱 체크하고 나서 시험 보면은 뭐, 그죠? 뭐, 지금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이거 알았다. 그죠? 다음에 이제, 10번. 10번부터는 이제,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세대상, 양도세, 납세의무자, 양도의 개념, 양도시에 제시받고, 이거. 이 부분. 자, 잠깐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또 뭐도 빼죠? 저번 이제 또 양도비. 그죠? 예, 양도 비용을 모두 요거 빼고는 이걸 뭐라 한다? 양도 차이. 여기에서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죠. 요거 빼고는 뭐라 하고 양도소득. 그래도 뭘 빼주죠? 기본공제 빼고 나면 이걸 뭐라 한다? 과세표준. 그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 우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뭐라 한다? 이걸 뭐라 하죠? 실거래가. 이것도 뭐라 한다? 실거래가. 이것도 뭐죠? 실거래가. 그죠? 그런데 요 취득가액의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 뭐죠? 매, 감, 한, 기. 매가 뭐죠? 매매 사례. 감은 뭐죠? 감정가에. 환은 뭐죠? 환상가에. 기는 뭐죠? 기준시가. 그죠? 그럼 요 실거래가, 우리 양도시의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 이때는 뭘 한다 그랬죠? 매, 감, 기. 매매 사례. 감정가에 바로 뭘 한다? 기준시가. 이걸 우리는 추계 결정한다. 요런 추산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요금액 대신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은 몇 프로?
3%, 지전담이 몇 프로? 7%, 나머지는 얼마? 1%. 미등기 부동산은 얼마? 0.3%. 이걸 뭐라 하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 알았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거는 등기가 돼야 된다, 그죠? 기본공제도 물론 등기가 돼야 되고, 등기되고, 요거는 토지, 부동산이라는 토지와 건물과 주택, 그리고 입주권에 하나에 해준다. 요거는 모든 자산에 해주지만은 3등분 합니다. 그죠? 부동산 등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 주식 250만원 공제, 파생상품 250만원 공제.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부터 해서 최대 몇 년까지죠? 10년까지. 요거는 1년에 3%씩 공제해 주는데 요거는 10%죠. 요거는 12%, 15%. 최대 얼마? 30%. 그런데 고가주택이 있다, 그죠? 요 고가주택인 경우는 8%, 1년에 8%씩 공제해 준다. 몇 프로? 24%. 4년 이상은 32%. 5년 이상은 40%. 10년 이상은 80%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면 토지를 해준다 그랬죠? 비사면 토지도 해준다, 그죠? 비거주자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우리 과세 표준, 예.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자, 그죠? 요게 실거래가, 여기에 들어가는 뭐 취득시의 비용, 보유시의 비용, 양도비가 있다, 그죠? 비용들이 있고.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거기 보세요. 10번 문제네, 그죠? 사업소득상,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거래가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 하나 이라면은,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걸 한마디로 뭐라 하죠? 필요경비. 요거 잠깐 메모 갖게 보세요. 여기 간혹 이제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걸 필요경비를 한다, 그죠? 이거 보세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거, 공제받을 수 없는 거. 몸에 알겠죠? 요거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 거, 알았죠? 안 되는 거, 첫째. 재산세, 이건 안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되지만은 재산세나 보유세 있죠. 종부세 이런 거는 제외.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이지만은 연체이자는 제외. 연체이자는 제외입니다. 이건 포함 안 해줍니다. 자본적 지출은 공제받지만은 수익적 지출은 공제 안 해준다. 현 상태 유지비용. 네 번째, 양도시에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공제해 주는데 이게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죠. 이런 거는 공제 안 해준다. 공제 안 해주는데 예를 들면은 광고료, 접대비 등등. 다섯 번째, 타소득 계산 시에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 이거는 공제 안 해주겠다. 그죠? 예. 자, 재산세, 종부세, 연체이자, 수익적 지출, 그죠? 간접비. 요거는 양도소득 아니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그죠? 뭐 종합소득 이런 거 있죠. 그죠? 등등. 이거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됐다, 공제받았다 이 말입니다. 공제받은 거. 여기 타소득은 양도소득 아닌 소득, 양도소득 아닌 소득 주로 나오는 게 사업소득 나옵니다. 주로 문제에서 간혹 뭐 사업소득이다, 뭐 종합소득이다, 뭐 임대소득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만은
이 속에 이게 들어갑니다만은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할 때 필요용비에 산입되었다는 거는 요거 공제할 때 요거 계산할 때 공제 받았다. 공제하면 받았는 거 또 공제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중 공제 안 해주겠다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이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뭐한다? 제외. 요거는 제외한다. 알았죠? 공제 안 해준다. 요 5번이 뭐 이해되죠? 그죠? 요게 자주 나옵니다. 지문에. 요 말이. 예. 잘 이해를 하시고. 자, 한번 보세요.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은 공제받죠? 두 번째, 납세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 개발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이런 부담금, 이거는 공제받습니다. 알겠죠? 납부한 부담금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용비가 됩니다. 예, 3번. 자산의 이용 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런 것도 공제받고 네 번째 양도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쟁송이 있었다. 소송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업소득 금액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한다? 제외. 그 다음, 5번째. 직접 지출한 공정비 같은 거는 공제받는다. 그죠? 예. 1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이게 필요경비다. 그죠? 요걸 우리는 묶어서 한마디로 필요경비를 합니다. 필요경비. 1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요걸 우리가 실거래가로 하는 경우라 그랬습니다. 당초 약정에 의한 직업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 직업기일이 지연돼서 추가로 발생해서 이게 뭐죠? 연체이자. 연체이자잖아. 그죠? 이거 나왔네. 연체이자는 뭐 한다? 제외. 제외되죠? 근데 연체이자 제외해야 되는데 그거 뭐라 돼 있죠?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맞죠? 맞네. 옳은 거 물었으니까 정답 1번. 답이 1번이다. 그죠? 1번. 2번. 이게 28이니까 작년 시험 문제네, 그죠? 작년에 여기 나왔습니다. 작년 문제 어려웠습니다. 알겠죠? 보통 한 4문제, 5문제 맞춰왔습니다. 웃습니까? 실제예요. 예, 다음, 두 번째. 공부를 안 하게 그러세요. 공부하면 쉬운데. 아니, 16문제에서. 16문제에서 4문제, 5문제 맞춰가지고, 세법에서. 안 되죠, 그죠? 공부를 안 해, 그렇지. 알면 다 맞췄는데, 평균이 나왔어요, 실제. 다 잊어버리지, 뭐. 공부를 안 하니까. 다. 그래, 제일, 이제 이게 딱, 드러나보니 뭐냐 하면 이제 시험 과목이 이렇잖아, 그죠? 1차. 1차는 민법하고 학교는 뭐 열심히 하잖아, 무조건, 그죠? 1차는 무조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고 이제 2차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공법, 중개업법, 그죠? 여기 딱 시간이잖아. 그럼 공법은 어차피 어렵잖아, 그죠? 중개업은 좀 쉽잖아, 그죠? 여기서는 그냥 한 60점 이제 겨우 넘기거든. 근데 마지막 시간이 이제 여기에요. 이게 한 과목인데, 나오죠, 그죠? 공시법하고, 이 세 번 나오잖아, 그죠? 요게 한 과목으로 나와버립니다. 한 과목으로. 한 시간 따로 주잖아. 쟤는 이게 같이 나왔었는데, 지금 따로 줍니다. 이게 이제 세 과목이잖아. 마지막 시간 한 시간인데, 한 파트인데, 이게 이제 등기법, 지적법, 세법.
그 이제 저기 이제 다른 지방입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저작년이죠. 저작년에 27회 때 1차 합격을 하고 합격 2차는 이제 떨어지고 그 이제 20 이제 28회 작년이죠. 그죠? 1차는 합격했으니까 2차만 준비했잖아요. 여기 와서 떨어지고. 난 된 줄 알았어. 된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그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또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 마당에. 어이, 왜 틀리는 게 그렇게. 왜 틀리, 아, 이것도, 들어가니까 막 깜깜하더라. 그래서 다시 또 인사, 다시 새로 해야 돼요. 1차부터, 그죠? 다시 또 민법부터 또 새로 해야 돼. 그런데, 요 안, 문제를 보면 안 들어온대 그렇게 제가 보니까 뭐 저하고는 아닙니다만은 그죠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이래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공부를 워낙 안 하니 그래서 안 하니까 막 세볼 너무 쉽게 등한시 하니까 근데 출제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문제를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 탁탁 걸려서 다 넘어지고 이게 또 좀 어렵잖아요 등기법이 그죠? 근데 이게 쉽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좀 어렵게 나와버리고 이것도 좀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이어서 그만 뭐 과락 나와요. 겨우 이어서 6점 만들어 놨는데 이거 나와야 되잖아 그죠? 과락을 안 해도 과락을 안 당하더라도 요거 6점 만들어 놔서 요 6점 나오면 되는데 6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58점이 나오니까 안 되죠 그죠? 예. 아니 근데 이래 풀어보니까 쉽잖아. 예? 아니 문제를 푸니까 실제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이 초지일간 마음으로서 쭉 이렇게 예.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꾸준히 책을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은 똑같이 중요한 게 시험이라 하는 거는 그러니 이제 조금 이제 말하면 그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적게 해야 되겠지, 그죠? 민법에 매일 10시간 하는, 이거 10시간 하는 거는 어리석고, 그죠? 그래, 하라만이 아니고, 여기에 10시간 하면 하다 못해 여기는 30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투자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안 잊어버리도록 자꾸 보셔야죠. 그래서 조금 이제 자꾸 균형감 있게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